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이 사은품으로 받게 될 스웨그 100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7일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마케팅 업체 디스팅크티브 에셋이 이번 오스카 연기상과 감독상 후보자 등 25명을 위해 스웨그백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스웨그백이란 쉽게 말해 오스카 수상자 및 후보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사은품 가방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경우 상금은 따로 받지 않으며 약 $400로 제작된 트로피만이 주어집니다. 물론 오스카 트로피는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명성에 비해 물질적인 보상이 초라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렇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상금과 견줄 만한 억소리 나는 금액의 스웨그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지급되는 스웨그백은 약 20만 5천 달러, 한화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스웨그백은 2000년부터 마케팅 업체 디스팅크티브 에셋이 오스카 수상자의 유명세를 믿기로 상품 홍보를 원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구성해 후보자들에게 제공해왔는데요. 이는 명확히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아닙니다. 미국 포브스지는 스웨그백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오스카 선물 가방은 대마초 선물들로 화제가 됐다며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상식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된 각종 대마초 성분 제품들이 올해 스웨그백에 포함된 것인데요. 24캐럿 금박을 입힌 대마용액 카트리지, 희석한 대마용액과 멜라토닌을 섞은 수면유도제, 대마 성분이 들어간 고약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 리조트 숙박권, 지방 흡입 시술권, 주류 과자, 카드 게임 등 여러 종류의 품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물들은 오스카 후보자들의 자택이나 숙소로 보내지는데요. 다만 선물이라는 마케팅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받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합니다. 미국 국세청은 이것을 연예인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매체는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 등 약 50%를 세금으로 뱉어내야 할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올해 스웨그백을 받은 사람은 세금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 자체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여정이 해당 스웨그백을 받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확실한데요. 확실한 것은 대마 제품이 포함된 마케팅용 선물 가방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여정은 스웨그백을 받지 않아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만으로 향후 작품 캐스팅, 광고, 섭외 등 오스카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